LG 트윈스 출신의 그 캐논 히터 김재현 선수라고 있었어요. 예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무혈성 괴사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예. 근데 혹시 김재현 코치가 인공관절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은 예, 예. 아예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 이미 수술을 다 하고 맞아요. 예, 예. MVP까지 따는 예. 그런 성적을 보였고 외국 같은 경우는 테니스 스타 앤디 머레이 같은 병으로 수술을 하고 아.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인공관절마다 다 자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관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고 장기로 빨리 선수 시절에 좀 운동 능력이 적게 떨어지는 그런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잘 상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네네. 중요하겠습니다. 고관절은 몇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네네. 보통 보면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 보면 네.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인공관절을 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면 옆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위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동작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가 좋지 않느냐 여쭤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다른 병원에서 앞으로 수술했는지 뒤로 수술했는지를 잘 알고 오셔야 그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를 다 바꿔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전치환도 있고요. 골반뼈까지를 다 손을 대고 모두를 다 바꾸기 때문에 전치환 수술이라고 합니다. 반치환 수술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치환은 골반뼈는 손을 대지 않고 이 움직이는 동그란 컵을 이용해서 네네.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전치환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은 반치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종류가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은 전치환, 예. 반치환 예. 이거를 대부분 하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지금 발달되고 예. 인류한테 가장 큰 선물의 의수 중에 하나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관절면의 재료 또 고정 방법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관절면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속 대 금속이 이루는 관절면이 있고요. 폴리에틸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또 각각 다르게 조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속 대 금속 관절면은 우리가 큰 인공 골두 큰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운동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지만 가상 종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폴리에틸렌과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고 폴리에틸렌의 경우는 옛날에 마모가 된다는 문제가 부각이 돼서 뭐 세라믹 쪽으로 많이 옮겨왔지만 네네. 또 재료가 많이 발달해서 요새 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는 도자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모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은 깨질 우려가 있으면서 어떤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음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네. 저희가 수술하면서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좋은 재료가 나오고 더 발전하면 현재의 문제점들도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절면을 쓰는지 뭐 그거는 또 의사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환자분들에 있어서 또 맞는 경우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수술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